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今天呢我要介绍韩国的迷信。 오늘은요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我听说在台湾有很多迷信，在韩国也有很多迷信。 오늘은 외국인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질식해서 죽는다 라는 미신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증명된 것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믿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선풍기 틀고 자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항상 잘 때는 선풍기를 끄고 자거나 알람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잔 적이 많았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여름에 제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아직도 걱정을 하시고요, 새벽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선풍기를 이렇게 끄고 나가시곤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이 많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이 믿는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 나온다 혹은 귀신 나온다 라는 미신입니다. 왜 이런 미신이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휘파람을 사실 불 줄 몰라서 안 불지만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밤에 휘파람 불고 하면은 어른들이 많이 애기들 막 혼내거나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바람난다 뭐 이런 미신인데, 많은 아시아권 나라에서 있는 미신 같아요. 이건 한국에도 있습니다. 如果你买给新的鞋子的话，男朋友或是女朋友就离开你的迷信。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인 간에 신발을 선물을 잘 안 하고, 선물을 할 때에도 뭐 1,000원, 100원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받고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미신은 덕수궁 돌담길에 관한 미신인데요. 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덕수궁에 가보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덕수궁,因为在덕수궁很多很有名的韩剧派在这里，所以很多外国观光客常常去덕수궁. 덕수궁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돌담길이 있는데요. 그 돌담길을 연인이랑 같이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 라는 미신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미신인데, 이거는 저도 믿어요. 我跟我老公,他是男朋友的时候,我们去了德秀宫, 경복궁, 덕수궁 이렇게 갔었는데, 那个德秀宫 附近的 돌담길, 덕수궁 부근에 있는 돌담길은 걷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남편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이러한 미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미신이 생긴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설은 예전에 덕수궁 근처에 대법원이랑 가정법원이 있었어요. 以前德秀宫附近有大法院和家庭法院，所以如果老公老婆他们要离婚的话，他们经过德秀宫的돌담길. 그런 이유로 아마 이런 미신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현재에도 많은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은 굳이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한국 여행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가실 때에는 덕수궁 돌담길은 피하시기를 당부드려요. 한국인들이 치킨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며칠 자지 더 치킨 윙. 당날개를 먹으면 상대방이 바람핀다 라는 미신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믿진 않아요. 왜냐면 닭다리랑 닭날개는 정말 맛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신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전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라는 미신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제 생일날 꼭 미역국을 먹고, 미역국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미역이 이제 미끌미끌하잖아요.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그런 미끌미끌한 음식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미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제가 진짜 엄마한테 평생을 들어온 말인데요. 早上吃的苹果是金苹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황금사과다 라고 하고, 晚上吃的苹果是毒苹果.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과에 있는 성분 때문에 이제 뭐 사과를 밤에 먹으면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고 뭐 또 위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 사실 이게 독사과까지는 아니래요. 저도 엄마 앞에 평생 저녁에는 절대 사과를 먹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영상을 엄마가 보고 있다면, 엄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듣던 얘긴데요. 사람 머리 위로 걸어다니지 마라, 키 안 큰다, 뭐, 복 나간다 라는 건데, 어린 애기들이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애기들 몸 위로 걸어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어릴 때부터 복 나간다고 절대 사람 몸 위로 못 걸어다니게 하시고 그랬어요. 네. 또 하나는 뭐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다리를 막 달달달달 떨면 그게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좀 약간 긴장돼 보이고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대만도 똑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지 마라 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안 해요. 한국에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 제사상을 차리는데, 조상님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께 제사밥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밥 위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가운데 꽂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밥을 줄 때 그렇게 주면 이게 뭐 죽은 사람한테 주는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는 행동이겠지만, 혹시라도 외국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고 밥그릇에 이렇게 숟가락을 꽂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거는 제가 노파심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대만에도 이런 비슷한 미신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서 같이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쓸쓸따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